특집을 보고 계십니다. 계속 드라마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별님. 네. 네, 사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닉네임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님. 크크크크크 오빠들 이 드라마 아시나요? 아마 드라마는 모르셔도 이 사진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려 10여 년 전 2013년 MBC 아침 드라마 사랑했나봐인데요. 네. 오빠들이랑 함께 보고 싶어서 사연 보내요. 아. 근데 진짜로 사랑했나봐 하면 이 윤도현 선배님 노래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네. 그렇죠. 아침 드라마는 진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아침에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그 약간 어머님들이 그쵸. 주로 이제 많이 보시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드라마 소개부터 살짝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MBC 드라마고요. 2012년 10월 15일부터 제 생일부터 있네요. 네네네. 2013년 5월 3일까지 144부작. 최고 시청률이 19.3%.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뭔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자, 뒤엉킨 운명의 소용돌이를 해치고 나와 네. 아이와 사랑을 찾는 한 여자의 악전 고투기를 그려낸 드라마. 야,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나 이런 네. 주말 드라마는 항상 자극적이에요. 네. 뒤엉켜 있어. 뭔가 맞아요, 맞아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그래야 이제 어머님들이 좋아하십니다. 네. 난 아침 드라마 하면은 아침 드라마 맞나 그게? 나는 그게 제일 가장 김치사대기? 김치사대기도 있고 주스? 오렌지 주스. 그러니까 와 나는. 아침 드라마가 명장면이 제일 많은 것 같아. 최고죠. 예, 진짜 최고죠, 진짜. 아. 자, 뭐 이 드라마도 인터넷에 화제의 짤이 엄청 또 돌아다녔다고 하는데요. 바로 영상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나오는 거죠. 네, 세 번째 문제 영상 보여주세요. 천정이돌인데요, 뭐. 이거 그거잖아요. 야, 이게 그거네. 이게 그거야. 이거 그거네. 아, 이게 그거야. 이 장면이죠. 들어보자, 조용히 봐. 지 딸도 아닌 얘나를 왜 달고 가? 얘나 선정이 딸이에요. 어? 그거 안 보여줘. 아, 그 뒤를 봐야지. 잠깐만. 다음 장면에서 이어지는 박도준의 반응은? 이거는 뭐 맞추세요. 이거는 뭐. 네. 네. 오렌지 주스를 이걸 하시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맞아. 걔 대기하고 이제 박시윤 누나의 이제 그 대사를 듣고. 오렌지 주스를 먹다가 갑자기 얘나? 하더니 갑자기 이제 컵으로 근데 그런 장면을 생각하셨지? 이제 직행을 하는 이제 하강을 하는 이제 그렇죠? 오렌지 주스가 폭포 네. 폭포 네. 폭포처럼 아 우리가 그 얘기를 해놓고 이게 그 드라마였구나. 너무 유명한 맞네. 드라마네 그러면. 네. 자 정답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나 선정이 딸이에요. 저 어떻게 하셨을까? 와 이거 해본다고? 이거 어떻게 해봐? 이걸 어떻게 해봐? 야 미치겠다. 야 자 역할을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로 하죠. 가위바위보. 오케이. 아 근데 이건 은혜이가 해야. 제가 이제 박시윤 누나 할게요. 내가 오늘 약간 느낌 박시윤 누나 같지 않나?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어떡하지 이거? 너무 튀니까. 아 벌써 웃긴데? 호. 근데 이런 거 보고 초등학생이 이제 엘프들이 별님들이 많이 생겨요. 이 모습을 보고 이런 걸 보고 이게 좋아하시는 야, 거예요? 이딴 엘프도 떨어져. 좋아하세요. 제가 이제 할게요. 잠깐만요. 내가 앞에 대사 내가 먼저 오케이. 해야죠. 지가 그 정도는 해야지. 그나저나 선정이는 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아 잠깐만. 그리고 지 딸도 아닌 예나를 왜 달고 가? 예나. 잠깐만요. 왜? 나 너무 떨려. 한 번만 다시. 네. 아 미치겠네 이거. 연습이라도 해보고 올 걸. 지 딸도 아닌 예나를 왜 달고 가? 그거죠. 그 느낌이죠. 네. 지가 그 정도는 해야지.
그나저나 선정이는 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지 딸도 아닌 예나를 왜 달고 가? 예나 선정의 딸이에요. 와, 너 진짜 제대로 한다. 어떻게 나왔어? 어떻게 나왔다? 보지 못했어. 와, 진짜 잘 나왔어. 이거 돌려 아, 안 되는데. 야, 이거 아, 한 방에 가야 되니까 이거는 아, 내 걸로 찍어 놓을 걸. 아. 아, 이거 한 방에 아, 가야... 찍어 놓을 걸. 아, 근데 내가 약간 아, 너무 웃음기 머물고 했던 것 같은데. 막 웃고 했던. 아니요, 아니요. 아. 아 어쨌든 네, 이걸 해볼 줄이야. 진짜. 야, 아, 대단하네. 아, 어제 영어 성공. 네, 성공. 네. 어, 근데 제가 이겼네요. 아, 근데 진짜 이거 드라마 찍을 때 어떠셨을까? 나 아, 너무 궁금하다. 아, 이걸 어쨌든 이거를 네. 생각하신 거잖아, 사실. 아, 그러니까. 근데 이 장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가 또 홍보가 되고 맞아요. 또 더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잠깐만. 네. 다음 드라마가 내가 지금 제목 보니까 약간 이건 김치싸대기잖아. 이게 그거네. 어. 야, 맞아? 예. 아, 이거 문제 아니고 아, 그냥 함께... 얘기만 해보는 거죠? 그쵸, 아, 보기만? 왜냐면 이걸 하면 그치, 여기서 그냥 여기서 방송 접어야 돼. 어, 이건 진짜 준비하고 와야 돼. 자, 네. 그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김치 싸대기. 네, 한번 MBC 아침 드라마 모두 다 김치. 네, 요겁니다. 한번 아, 영상 볼게요. 그래서 김치 싸대기가 나왔구나. 싸가 죽을려마! 김치에서 고무줄이 나와. 그 좋은 말로 생각한다니까 겨우 고무줄 몇 가닥 잘라놓고는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 여자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무식한 건 지 엄마하고 딸하고 아주 똑같네. 그냥 뭐야? 그래, 나 무식하다니까 어쩔래? 야, 저게 아, 김치가 빨가니까 피범벅 된 것 같아. 우와, 저거 어떻게 찍으셨지? 와, 저것도 NG 엔지가 없어 가야지. 한 방에 가야 되는 거잖아, 저거. 진짜 NG 없이 가야지, 저거는. 그거를 계속. 와, 대단한. 이거 진짜 저 배우분들 정말 와, 대단하시다 이거. 진짜. 이야, 근데 저거 순간 탁 꺼냈는데 김치 너무 맛있어 보였어. 아니 이게 포기 김치. 모두 다 김치에서 네. 이 김치 싸대기 행위는 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 폭행죄로 그래요?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아, 그렇죠. 김치로 하시는 건 네. 이 벌금과 네. 또 2년 이하의 참으세요. 징역 또는 있으니까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치는 그냥 맛있게 드시면 돼요. 네. 어, 김치 너무 맛있잖아요. 전 김치 제일 좋아하거든요. 와, 진짜 네. 대박이다. 진짜 최고의 장면들이다. 아침 아, 드라마가 네. 아, 따라갈 수가 없네, 아침 드라마. 자, 다음 드라마는 아, 마지막 작품인데요. 네. 아, 정말 대단한 드라마가 네. 등장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제가 사연을 바로 그냥 소개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닉네임 연기의 신 이동해님. 아, 진짜. 슈퍼주니어 연기돌인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최고의 비주얼, 최고의 연기력을 가진 사람. 우리 동해 오빠인 거. 그것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빠들께 추천하고 싶은 드라마는요. 아, 여러 가지 드라마가 있는데 네. 바로 네. 신의 퀴즈 시즌 4입니다. 야. 특히나 동해 오빠가 납치된 장면은 소리를 깍깍 지르면서 봤다니까요. 네. 몰입력 쩌는 드라마 오빠들이랑 함께 보면 안 되니? 자, 드디어 아, 우리 이동해 배우님의 야, 이거를 본다고? 출연작이 미치겠네.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네. 신의 퀴즈 시즌 4 소개해드리겠습니다. OCN 드라마고요. 네. 네. 2014년 5월 18일부터 2014년 8월 3일까지 12부작으로 방영이 됐습니다. 네. 자, 한국대 법의관 사무소의 엘리트 의사들이 미궁에 빠진 의문의 죽음을 추적하고 네. 희귀병에 얽힌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 아,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진우 역이 류덕환 배우님, 네. 강경희 역이
윤주희 배우님 네. 그리고 한시우 역의 동해 배우님입니다. 네, 아유. 근데 동해는 멋있다. 이거 그때 이동해로 안 하고 동해로 나갔었어요? 그랬나 봐요. 보통 대부분 막 그 배우로 전향할 때는 네. 그 성까지 다 붙여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저는 이랬나 봐요. 이거 난 이런 거 멋있어. 아, 멋있어요? 예. 뭔가 어떤 그 슈퍼주니어의 뿌리. 약간 그런 거를 약간 지키는.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외자였습니다. 이 자식이 멋있는 자식이네. 동해, 떠해. 네. 자, 한시우 역. 이때가 네. 이제 2014년이면은 몇 살 때죠? 29. 네. 29살 때. 그렇습니다. 드라마 내용을 뭐 살짝 소개해 주신다면. 네? 소개해 드렸잖아요. 아까 소개해 드렸죠. 네네. 네. 그 한시우의 결말이 어떻게 되나요? 한시우의 결말이. 네. 이거 스포해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안 보시는데. 지금 별님들은 다 봤죠. 아, 그래요? 죽었습니다. 나 보려고 그랬는데. 안 봐야겠다. 총에 맞고. 죽었어요? 죽었어요. 진짜? 네. 총 맞고 죽는 씬이 있어요, 그러면? 그 씬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장면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총 맞고 죽는 연기는 예성이 형이 제일 잘하는데. 네, 근데 그게 이제 CG로 하는 거니까. 자, 이제 감독님이 이렇게 제가 비틀대다가 하나, 둘, 셋! 예, 이제 맞는 거예요. 어디 맞아요? 여기 머리를. 머리? 와.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은 CG로 팍 터지는 거예요. 네, 그게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어떻게 생각하면서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어쨌든 이 액션을 네. 그리잖아요. 네. 그게 네. 이제 리더칸 씨가 네. 저를 이제 네. 구하러 오는 장면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구해졌고 이제 제가 비틀대고 있는데 이제 저기 끝에서 이제 스나이퍼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저를 네. 풀어주지만 네. 결국엔 저를 죽이는 건데 네. 이제 이렇게 비틀대다가 이제 그 막 피범벅대 가지고 류덕환 씨가 이제 뭐 괜찮아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팍 맞고 이제 죽는 팍 거죠. 맞고 탁 쓰러지는 그런 느낌인가? 이제 그 이제 류덕환 씨의 어깨 그렇게 쓰러지는. 네. 이게 사실 법의관 사무소 막 연구관 이런 역할은 사실 네. 대사 자체가 좀 어려운 게 많지 않나요 이런 거는? 제가 네 사실 웃음도 좀 많고 네. 좀 장난기도 좀 있다 보니까 네. 여기서도 좀 NG를 좀 많이 냈어요. 그런 진지한 막 그런 것들 왜냐면 때문에? 대사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거 어려웠을 것 같아. 의학 이제 그 영어들을 네네네.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류덕환 씨는 진짜 대단한 게 네. 혼자서 독백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대사가 아니라 진짜 의학 용어들을 다 섞어서 네 장을 혼자 해요. 대단해요. 진짜 대단하신 것 진짜. 같아요. 진짜. 네. 자 그러면 네. 일단 문제 영상을 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별님께서 사연에 보내주신 이동의 납치 장면. 납치 장면. 문제 영상 보여주세요. 어디까지 알고 있나? 말 안 들어 거기까지입니다. 동호클린 일성명이야. 그 사실. 너 말고 누가 알고 있어? 나만 알아요, 나만. 저만. 와, 저거 진짜. 마지막으로 묻는다. 또 누가 알고 있어? 나만 안다고. 우는 거야? 나만 안다고, 나만! 뭐야 이거? 이제 문제야? 다음에 이어지는 상황은? 넌 알 거 아니야. 전 알죠. 다음에 이어지는 상황? 아까 이야기한 거를 네. 그 토대로 딱 생각해봤을 때. 네. 근데 저 사람이 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아까 저격수가 그쵸, 쏜다고 그쵸. 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기선 쏘지 않아. 맞지 않는 거야. 다음 상황. 류덕환 씨가 구출하러 문 열고 팍 들어오면서 저 딱 제압하나 그런 장면. 이 등장인물 이 두 명에서 네 그 다음 장면이 또 이어져요. 네, 이제 그 총을 겨눴잖아요. 머리에. 응. 근데 어제 그 다음에 제가 살았잖아요. 근데 총을 겨누고 이제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에요. 네. 저 이수용 배우님이 네. 이렇게 총을 겨누고 네. 이렇게
썰 수 있어. 갑자기? 아, 그다음 뭐지? 그다음 힌트 좀 줘봐봐요. 대 이게 대사예요, 아니면 뭐 행동이에요? 행동이에요, 행동. 행동? 아, 행동이에요? 이 쏠려고 하는데. 네. 어떻게 했지? 어, 어떻게 했어? 내가 쏠려고 했어. 네. 뭐라고 했더라, 방금? 너 나만 한다고. 아, 나만 나만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어, 뭐 진짜에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안 쏘고 하는 행동이 있어요. 안 쏘고 하는 행동? 네,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네. 안 쏘고 하는 행동? 네. 제가 어쨌든 이제 나만 한다고 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알려달라고. 아, 뭐지? 카우보이처럼 휘리릭. 나 참나 진짜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그냥 제가 맞출게요. 네. 네. 뭐예요? 총을 쏠려고 하지만 네. 쏘지 않고 네. 이 총으로 이제 머리를 아 때려요? 네, 가격하는 거죠. 아, 네. 너무 아프겠다. 아니에요? 야, 뭐야? 어? 야, 니 드라마 니 발로 차나? 야, 니가 못 맞추면 어? 아, 이렇게 하고 발로 차나? 이렇게 하고 나머지 다른 손으로 싸대기를 김치를 꺼내가지고 어? 갑자기 김치를 꺼내서 김치 싸대기. 아, 참아. 힌트. 힌트가 슈퍼주니어 콜린이래요. 어? 어? 전화를 하나 봐. 누가? 이걸로? 어? 아! 아! 저! 저 누가 할게요. 전화를 상대방 그 배우님이 안 쏘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뭐라고 어떻게 전화를 해요? 해요? 아! 땡! 콜린이 네. 힌트잖아요. 이게 딱 쏘고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어봐요. 하고 있으면 콜린 힌트잖아요. 네. 나만 한다고 나만! 오랫동안 혼자라. 노래. 아, 뭐였지? 아, 저 아, 은혁. 전화가 오네. 전화가 너 야, 이거를 못 맞추면 어떡하냐. 아, 전화가 와요? 아, 정답 한번 볼게요. 정답 영상 보겠습니다. 아, 그래. 누구 전화? 자, 저 장면 해보는 거예요? 저 장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역할을 제가 총으로 하고. 야, 네 역할 네가 해야지. 아, 왜냐면 난 했잖아. 난 했으니까. 자, 잠깐만, 내가 좀 그 대본 숙지를 좀 할게요. 네. 아, 말하느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레디! 레디! 액션! 어디까지 알고 있나? 아이, 말한 대로 거기까지인다. 그 사실 너 말고 누가 알고 있어? 나만 알아요. 나만? 야, 너가 이렇게 했어. 마지막으로 묻는다. 너 누가 알고 있어? 나만 한다고! 나만 한다고! 나만! 나 말한다고. 아야야 이게 연기 힘드네. 아 힘드네요. 아 잘했어요? 네, 너무 좋은데. 네, 좋습니다. 네. 자, 아, 이렇게 동해 씨가 출연한 영화 아 드라마까지 네. 시네키즈 시즌 4까지 만나봤는데 저는 사실 이게 멤버가 나온 드라마를 네 이게 사실 잘 못 봤어요. 잘 못 본 게 네. 아니라 멤버들도 안 보는 것 같아요. 안 보게 돼. 이게 네. 그 원래도 드라마를 이렇게 자주 보지도 않는 편일 뿐더러 이게 멤버들이 나온 거라고 해서 막 이게 막 다 챙겨 보거나 막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맞아, 맞아요. 예. 네. 자, 그래서 준비된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 또요? 네. 슈퍼주니어 예성 씨가 2017년에 출연한 OCN 드라마 보이스. 오. 예, 네,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주세요. 장난 전화가 거의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아, 오늘도 한건 해결. 왜요? 그럴 수 있어요. 역시 남자는 일할 때가 진짜 매력적이죠. 예, 네.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
어쩜 한순간도 겸손하지 않을까? 그게 제 매력이죠. 아, 저 이번 주 주말에 클럽에서 디제잉 하기로 했는데 오실래요? 이거 진짜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건데 특별히 박 경장님한테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디제잉? 나 되게 한가한가 보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스트레스 관리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그 신고자분들한테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거 취미생활을 든든히 가져야 뭐 스트레스도 풀리고 어떤 스트레스에 선수님이 하는 거 못 보겠다. 몰입이 안 돼. 왜냐면 멤버를 너무 아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몰입. 저 캐릭터에 몰입이 안 된다. 뭐야 얘. 훅 들어오네. 아, 근데 연기를 참 잘해요. 네. 네. 근데 이게 아. 다시 봐도 알겠어. 우리는 멤버들이 나온 거를 네. 보기가 힘들어요. 그냥 웃긴 것만 찾으려고 할 것 같아. 네. 이 사람 어디서 웃겼나? 표정 어땠나? 뭐 이런 거. 맞아요. 아, 좋습니다. 네, 요 보이스에서도 또 우리 또 예성 형이 또 굉장히 큰 활약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또 만나 보니까 네. 오늘 또 드라마 특집 또 저희가 또 몰랐던 네. 그리고 또 알고 있었던 것도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너무 좋고 이렇게 해서 오늘 드라마 특집 네. 드라마에 접속해본 데니 또 함께 봤는데 네. 별님들 어떠셨나요? 아 대단합니다. 네.